이번 로스터는 약간 신구 조화가 좀 이루어진 파이팅 넘치고 좀 뭔가 에너지 있게 구성한 것 같고요. 제가 주도적인 게 많았어요. 그 이유는 좀 이제 저랑 오래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능력 있는 코치라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태고 뭐 저도 이제 또한 좀 한 발 물러서서 뒤에서 지켜보면 좀 넓은 시선으로 팀을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 좀 개편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벤픽으로 당장 뭐 임명받았다고 제가 막 새로운 픽을 선수들한테 막 주입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안 됐던 부분도 좀 많이 참고하면서 공격적이고 좀 나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다 같이 재밌는 분위기에서 하나 유도해가지고 또 장기 들어가면 또 지치잖아요. 멘탈 나오거나 이럴 때 좀 약간 위축되거나 이런 쪽이 많으니까 자신감을 심어주면 좀 덜 지치게. 저의 기준에는 조금 부합할 만한 선수가 피넛 선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피넛 선수죠. 그래도 네, 그냥 잘하는 선수라 생각해요. 직접 와서 들어오면 콜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똑똑하게 게임하는 스타일이라 생각해서 결국에 피넛의 설계처럼 돼버렸습니다. 느낀 게 뭐냐면 되게 똑똑하게 게임을 하는구나.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아, 좀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, 전체적으로. 왕호가 이제 아무래도 탑을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많이 좀 프리해지다 보니까 그걸로 제가 좀 노밍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. 연습만 집중적으로 하면 금방금방 맞춰진 게 또 호흡이라서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아주 살짝 부담이 되긴 하는데 중심을 잡아주면서 애들이 무리할 때 무리하지 않도록 일단 저희 팀원들이 좀 높이 올라왔으면 좋겠고요. 더 높이 생각했던 것보단 잘 맞아가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있긴 해요. 저는 솔직히 더 잘해야 되나 생각하긴 해요. 했어요, 이번 테스트가 끝나고. 다른 팀들도 어차피 이제 더 호흡이 잘 맞아서 올 테니까 들어올 당장에는 이게 정말 완벽하다라는 생각은 못했어요. 지켜보는 입장에서 지켜보기만 했으니까 이번 결승은 그게 좀 아쉬웠어요. 연습했던 것처럼만 경기력을 나오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. 저만 잘한다면. 그 전에 있던 형이 이제 거의 최상위 선수라서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. 코어 장전 선수라고 국가대표로도 갔던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.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롤드컵 가는 거. 2019년도 젠지는 이 팀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. 일단 정규 시즌 우승, 그리고 MSI 진출, 또 MSI에서도 우승, 그 모습부터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.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멤버가 많이 바뀌었는데 준비도 되게 열심히 잘 할 테니까 다시 롤드컵에 진출해서 젠지 스포츠가 새 탑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잘 올라가고 싶어요. 왕호 형 그 피너 선수가 스프링 우승을 진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. 스프링 우승 시켜주고 싶습니다. 왕호 형이 더 간절해 보이더라고요. 새로 이제 롤파크에서부터 이제 스타트 하는데요. 약간 새로운 경기장에서 하는 만큼 뭔가 좀 더 저희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기 임할 테니까 네, 경기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그리고 캐스파컵 때는 좀 모자란 부분을 많이 보여줬지만 이번 LCK에서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서 꼭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화이팅!